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쥐띠 여러분, 2020년 드디어 경자년을 맞이했지만 만이라고 할 때에는 조금 뒤에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. 제가 조금 조심하라는 수, 좀 여러모로 내가 금전이든 내 몸수든 여러모로 내 직장이든 해서 자중자해해서 나를 좀 낮춰라. 자, 특징적으로 이분들 쥐띠생 여러분들 정직하고 성실하세요. 천성적으로 머리가 참 좋은 편이고, 그런데다가 또 단점은 귀가 얇아서 남의 꼬임에 잘 넘어갑니다. 쥐띠 여러분들. 그게 쥐띠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. 자, 그러면 띠별로 이렇게 한번, 생별로 한번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. 37세, 갑자년 84년생이에요. 자, 희망적인 해 운년은 맞아요. 쥐띠 여러분도 좀 희망적인 말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, 조금 쥐띠 여러분들 조금 조심을 해. 꼭 넘어가야 되는 2020년 해운년 경자년을 맞았어요. 보통 7세, 뭐 27세, 37세, 47세, 57세 성주운이라는 것이 듭니다. 7세에는 그 운이라는 게 들을 때는 내 앞으로 집 문서, 집을 사도 좋고 가게를 사도 좋고 뭐 크게는 건물을 사도 좋고 땅을 사도 좋고 그런 문서운이 드는 걸 성주운이라고 합니다. 좋은 성주운은 들었으나 조금 내 일하는 거에서 불길한 수가 많이 있어요. 사고수가 많이 따라듭니다. 조금 말 한마디 겉으로 딱 내뱉고 싶은 거 참으세요. 한 번만 참으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사고가 날 것도 맞고 갈 수 있고,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자중자애 하셔서 조금 누르고 가신 거. 쥐띠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다 돈을 번다, 막 좋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. 경자년, 해운년을 맞아서. 그럼 다음은 49세 임자년. 앞에 나서는 것을 삼가하라. 남들보다 이 사람들 뭐 여러 무리가 있어요. 한 무리의 사람들이 10명이고 20명이고 있는데 꼭 그 앞에서 대변해서 무슨 말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. 올해는 내가 바쁘게 움직여도 커다란 성과는 없습니다. 커다란 성과는 없더라도 올 한 해 차곡차곡 그 성과를 쌓아갈 수 있는 해운년은 됩니다. 투자나 직장 변경이나 이런 거는 올해는 생각만 하지 올해 뭐 해야 되겠다, 내가 이걸 꼭 밀고 나가야 되겠어, 이런 거는 조금 상담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. 좀 되도록이면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직장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거는 올 한 해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요. 61세 경자년, 60년생입니다. 올해 한갑이시죠? 요즘 한갑은 경사도 아니지만 60갑자를 살아오시느냐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는지 지금 이 앞에 안 계셔도 대충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. 너무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동안 강한 성격 때문에 남의 입에 오르내리 많이 있었을 거예요. 너무 그렇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이길 수가 없어요.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으니까 열심히 힘내서 여지까지 하던 대로 열심히 사세요. 그러면 올해 축적했던 걸 내년에 내 운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앞으로 나서시지 말고 조금씩 한 발씩만 양보하셔서 뒤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남의 조언을 듣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73세 무자년, 48년생 여러분 말씀드릴게요. 몸으로 그동안 많이 바쳐왔지만 올해도 제일 나쁜 게 몸으로예요. 남한테 사기를 맞는다, 돈을 잃는다 이거보다 73세 무자년 여러분, 무자생 여러분, 자, 몸소 건강하세요. 한 번 더 병원에 가서 내 건강 진단 해보시고 어디 가서 상담을 하셔도 건강하라는 말은 꼭 하실 겁니다.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 건강에 신경 써라. 건강에 신경 쓰는 한 해가 되라. 무자년에 모든 쥐띠 여러분들 힘내지 말고 쭉 조금만 한 발 뒤에서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한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